네, 제 옆에 안변에 촛불은 안변에 윤석열 퇴진까지 우리 변희재 대표님 그리고 안진걸 소장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가방을 뒤지고 있는 네, 네. 여기 일찍 보니까 더 좋네요. 예, 일찍 하는 거죠. 여덟 시부터 아예 시작해 버릴까요? 예, 뭐 저는 뭐 예, 뭐 근데 이제 저희가 자신 있게 멘디 하는 게 좋은 게 좋은 게 왜냐하면 좀 토크가 길어질 수 있잖아요. 저희가 분석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아, 요 다음에 장경태 최고위원인데, 뭐, 조금만 기다리시죠. 뭐. 아니, 오늘은 이제 일찍 끝내야 됩니다. 일찍 끝. 아, 그런 네. 이유가 있으신 모양이에요. 변희 대표님이랑 저희가 9시 20분부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요 앞에 사람들 좀 모이기로 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 뭐 기자회견 하십니까? 아니, 아니, 뭐 중요한 좀. 아, 좀 얘기 좀 하세요. 뭐. 아, 도망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이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이게 잘한 건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기사가 이렇게 자꾸 불체포 특권 포기라고 쓰니까. 그럼 지금까지 특권을 누려왔다가 왜 이제 와서 갑자기 포기냐 그러는데. 그, 이게 애초에 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 사전 원고에 없는 내용을. 거의 막판에 이재명 대표 혼자서 그냥 집어넣은 내용 같은데 그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까지 1년 동안 이재명 대표 주위를 300번 압수수색하고 탈탈 터는 부분 무지막지한 진짜 이 측근들 지금 벌써 2명 구속되고 뭐 다 거의 뭐 위증 왔다 갔다 이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거의 한 워딩 전체 내용 보면 한 3-4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그 포괄적 수사를 계속 비판하면서 맞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검찰이 하는 짓은 체포동의안 던져가지고 이른바 민주당 수박들하고 분열시켜서 당까지 무너뜨리려고 그런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더 이상 기회 주지 않겠다. 난 그냥 들어가서 승부하겠다. 그러니까 이 특검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검찰과 정면 승부하겠다. 예. 검찰과 확실하게 싸우겠다. 네. 만약에 이렇게 검찰을 까놓고 막 까놓고 난 체포동의안 그거 부결을 유도하겠다 그러면은 또 음해를 당하니까 그런 음해 여지도 안 주겠다 해서 정면 승부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 전 잘했다고 보는 게. 그래요. 예. 지금 이. 이재호 씨 지금 이제 잠수 탔다가 이제 이 민주화 기름사업 이사장 들어오고 난 이낙연 씨 들어오고 이러면요. 이거 굉장히 막 복잡한 일들 벌일 텐데. 그 사람들하고 막 이상한 정계 개편 막 중대선거구제 막 복잡하게 가서. 정치 공작으로 체포동의안을 막 가결시킬 수 있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윤관석,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 없이 깔끔하게 검찰의 그 수사에 대해서 판단 내렸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당권 문제하고 막 정기개편 맞물려 있으니까 잘못하면은 영장실질문자 가서 자기가 이 결백을 주장하기도 전에 정치적 그냥 정기개편이 희생양될 수가 있거든요. 빨리 그 리스크를 없애버린 거죠. 저는 잘 판단했다고 봅니다. 이건 그냥 검찰과 진실로 정면 승부해야 되는 거지 다른 데 있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송영길 전 대표도 사실상 촛불집회도 나와서 연설하고 정면 승부하니까 아, 그 얘기 하시겠어요? 송 대표 얘기도? 그 지난 주말 이제 촛불집회 최고의 화제가 송영길 대표의 명연설이 있었죠. 정치검찰에 정면으로 맞서겠다. 그리고 끝나고 진보중도 보수연대 집회까지 직접 참여해서 또 장문의 연설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길었는데 제가 말리지 않았어요. 그냥 명연설이었고 특히 이제 우리 변희 대표님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서도 수사 전체가 부당했다는 건 아니지만 변희 대표께서 지적하는 여러 가지 조작 또는 뭐 공작 또는 과장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느냐 선구자적으로 지적을 했다. 네. 나도 그에 대해 동참한다. 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고 더 놀라운 것은 이번 주 일요일날 청주에서 진보중도 보수연대 제5차 정치검찰정권 퇴진 범국민대가 있는데 청주까지 직접
송영길 전 대표님이 참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한쪽으로는 이 정치검찰총관의 이재명 주기, 송영길 주기의 강력이 맞서면서 그건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투쟁을 하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정치검찰의 불법 공작 수사에 희생양 피해자들이 다 연대해서 특히 진보 중도 보수 다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자들은 네. 그걸 또 돌파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그런 면에서 어제 이재명 대표의 연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일부 보수 인사들은 아니 그럼 진지 포기하지 이제 포기하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비아냥되기도 하던데 다음 주 수요일에 송영길 전 대표가 이 프로그램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 겸손들다 출연해서 네. 놀랍게도 일요일 날 청주 집회를 홍보해 주셨습니다. 그 의미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과 정면 승부하겠다. 송영길 전 대표도 지금 뭐 전당대회 그 사건에서 촛불 집회까지 나와서 얘기하고 각 언론에 나가서 지금 집중적으로 자기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민주당 내 기류가 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촛불 집회를 주로 한 달에 한 번씩 총력 집회는 다 나가봤는데 네. 민주당 정치인들 여러 명 왔었는데도 그렇게 환호받지 못했어요. 환영받지 못했다. 환영받았는데 이번에 송영길 대표 왔을 때는요 마치 이제 민주당 지자들은 예전 노무현이나 김대중 떠올리면 될 정도로 송영길 대표가 나오면은 그냥 몇백 명이 와 몰리는. 아, 딴 거 하나도 없어요. 딴 거 하나 없이 검찰 들이받고 싸웠기 때문에 그거든요. 저는 송영길 대표가 아니라 다른 의원들이라도 저렇게 썼으면 똑같았을 네. 거라고 보고 이재명 대표의 국회 연설하고요 송영길 대표의 촛불 연설하고 거의 같았습니다. 내용이 같아요. 이젠 더 이상 다른 생각 안 하고 검찰하고 들이받고 싸우겠다는 거고 감옥 가도 좋다. 보내려면 보내봐라. 이재명 입장은 감옥 가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방패를 네. 던졌기 때문에 실제로 위험하죠. 왜냐하면은 영장 담당 판사들은 정권이 반드시 관리하거든요. 맞아요. 특히 이재명 대표를 1년 내내 저렇게 300번 털었는데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면요 정권 흔들리는데 그러니까 아마 정권이 판사들을 총력전으로 회유 압박을 할 텐데 그거 그냥 감당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낼 테면 보내봐라. 제가 늘 얘기하듯이 감옥 간다고 해서 때리지 않거든요. 감옥 가는 것만 오케이 하면은 못 싸울 게 없다. 저는 지금 송영길 대표하고 이러면서 둘 다 좀 그런 데서 나왔으니까 좀 침체했던 민주당 지지층이 이제 활기를 되찾는 분위기예요. 바로 주말에서부터요. 브라질에 룰러도 감옥을 살보다 잘 됐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가 내가 꼭 대통령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이런 폭압적인 검찰 조건과 온몸으로 서하고 싸우겠다 이 길게 봐야 되는 것이지 주변에서는 아 당신 대통령 해야 돼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겠지 측근들이 그 생각을 버리고 정말 국민과 함께 국민 사이다로서 각오로서 이렇게 싸우면 나는 이재명 살 수 있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일부 보수 인사들은 벌써부터 진지 포기해야지 이제서야 포기하냐 정략적으로 포기했다 이렇게 한 얘기고 비난되는데 그 부분은 최초의 체포영장 동의안이 국회 제출할 때 이건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정권이 야당 주기 이재명 주기나 정치 보복 그다음 불법 정치 공개 너무 명백했잖아요. 당연히 그 상황에서 그걸 거부하고 그다음에 그걸 문제 제기하는 게 당시에는 줄여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번에는 그것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그러면 내가 법원의 판단을 잘 받겠다 하냐면 이걸로 총선 전까지 윤석열 한동훈 정권은 가을에 한 번 총선 전에 또 한 번 계속해서 체포영장 동의안 내가지고 아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일을 못하게 음해하고 지금 남아있는 탄압하는 것으로 일관할 게 뻔하거든요. 남아있는 혐의가 뭡니까? 쌍방울하고 또 하나 뭐죠? 저건가요? 갑자기 생각이 나. 백현동도 있고 두 개 남아 있어요. 그 두 가지인데 그 외에도 또 뭘 만들어 가지고도 그 괴롭히는 걸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아까 배 대표님도 지은 것처럼 정계 개편 그다음에 무슨 내각제 그다음에 당대표 교체 거기에다가 공천 문제까지 열려둬 가지고요. 민주당이 끊임없이 이걸로 일부 이제 반격제나 비격제원들이 문제 제기하고 밖에서 그 힘을 실어주는 조중동식의 정치 공작 세력들. 그래서 민원 끊임없이 이걸로 발목이 잡히는 그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내가 구속이 되는 안이 있더라도 이걸로 더 이상 윤석열 한동훈의 장난질에 말리지 않겠다. 그 다음에 더 이상 이걸로 당내에서 개혁이나 혁신 또는 민주당이 정말 윤석열 한동훈 정권에 맞서는 치열하게 거듭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만 부각시키는 당내 인사들의 목소리도 다 잠재워버리는 네. 굉장한 절묘한 수가 된 것이죠. 정의재 대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서 보면 DJ하고 YS가 84년도인가요? 3년도 2.12 총선에 이제 지하에 있다가 올라와서 신민당 올라가면서 총선을 벌여서 그때 이기잖아요. 수도권에 서울에서. 그건 뭐냐면 독재 정권과 싸웠던 사람들이거든. 나는 이제 민주당에서 현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 규정하고 뭐 플랜카드 막 붙여놨는데 전국에. 그러면 독재 정권과 싸워야 될 거야. 그 싸우는 사람이 난 총선에 당선될 수가 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은 네. 총선에서 국민들이 안 뽑아줄 거예요. 아무리 뭐 민주당 소속이든 어디 소속인 간에. 저는 대권도 마찬가지라는 게 윤석열과 가장 효과적으로 잘 싸워서 윤석열을 가장 빨리 쓰러뜨린 사람이 대권을 가져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서 각자 협력적 경쟁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대권을 독점할 필요 없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싸우다 보면 연대의식이 생기거든요. 지금 뭐 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뭐 검찰 권력에다가 이제 뭐 언론 권력, 재벌 권력 다 합쳐져가지고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모든 부패 연대가 돼버렸거든요. 윤석열이었거든.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만만치 않아요. 예. 그럼 각자 들이받고 싸우면서 연대해 가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 대권 이거 노려야지. 지금 뭐 지금부터 대권 오면 이런 건 막.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연설하는 게 알짜 보면요. 네. 이렇게 돼버리면요, 심지어 자기는 언제 구속될지 모르니까, 뭐, 공천권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네. 이재명 대표한테 줄 서는 사람도 이제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그렇지. 네. 이제 싸울 사람만, 같이 싸울 사람만 남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결국은 돌풍을 일으킬 것이고, 내년 총선에서 그 사람들이 난 당선될까라고. 예, 예,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84년도에 신민당 돌풍. 그 2.12 총선에서 누구도 생각 못했는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신민당이 확 민한당을 쉽게 이겼거든. 그때도 이제 일종의 전두환 노태우 쿠데타 세력이나 광주시민 학살 세력에 대한 끓어오른 분노가 결국 민심이 야당 돌풍이 이어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또 96년도에도 그 90년대 새정치국민회의도 돌이켜보면 제대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연구에서 기구한 DJ한테 힘을 실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권이 아주 국민들을 억압하고 괴롭힐 때 강력한 야당으로서 들판에서 있는 들야자 무리당으로서 시민들과 민주당께 강력하게 들판에서 외치고 투쟁해라는 건데 그렇지. 지금 민주당이 그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지율도 저는 정체됐다 생각하는데 이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이제 사실 법원이 제1야당 대표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까? 도저히 우려가 있습니까? 구속영장 발부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그러면 저는 뭐 사법개혁도 전국민적으로 들불이 일어날 건데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그럼 이제 민주당이 뭐 혁신일 거쳐서 비대위로 가겠죠? 그 비대위가 누가 되든지 간에 예를 들면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정권 또는 사법개혁을 위해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예. 자기 당대표가 들어갔는데. 그리고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공천도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정권을 맞서 싸우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그렇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속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승부수고 구속이 돼도 민주당이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수다. 굉장히 큰 그림을 본 거네요.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마침 이번 주 토요일 날 서울 시내에서 민주당이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중심으로 이번 서울에서 합니까? 대규모 집회를 합니다. 3시에. 아, 3시에? 어디서 해요? 시청에서 숙내문대로 저희들 촛불 집회하는 데서 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민주당이. 왜냐하면 촛불 집회 힘을 실어주려고. 아직 퇴진과 탄핵을 내걸고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저희 촛불 집회 장소에 힘을 실어주러 3시부터 하고 5시부터 환경시민단체들이 또 이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크게 하고 6시에 촛불 행동에 촛불 집회가 있고 이게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요일 날 근데 그때 저는 나가 보면 민주당 집회하면 민주당 당원들이 고막 끝내고 쏙 집에 가더라고. 아 이제 그게 또 재밌는 게 좀 남아서 같이 힘해야지. 당개파나 비개파 의원들은 집회도 소극적이지만 나와도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집에 가버리는 거야. 아. 근데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의원들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 지난 토요일 날도 여러분 민남원이 8명 왔잖아요. 송영길 대표님 포함해서 빼고 8명 안민석 이용빈 강민정 유정주 김영민. 김영민 의원 항상 와. 윤미향. 갑자기. 근데 8분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분들은 당원들한테 끝까지 남아서 촛불 집회까지 힘을 실어줘라 하는 거죠. 이제 그게 당내 더 대세가 될 수 있도록 당한파의 세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조국 얘기, 뭐 민주당 얘기도 이재명 대표 하시죠. 이제는 이제 윤석열 한동훈이 결단을 이제 압박받게 됐죠. 예.
구속영장을 치려면은 이제 지금 이제 6월 아닙니까? 이제 7월 정도는 또 쳐야 되는 거. 예, 예. 이거 질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조기 승부가 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성은 분명히 있다. 구속될 수 있는. 근데 네. 이렇게 던져놨기 때문에 구속이 됐을 때는 죄가 있을 때가 문제가 되지, 죄 없이 구속되는 거는 오히려 엄청난 나중에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예. 네. 뭐 넬슨 만델라부터 뭐 감옥에서 싸워서 한두 명도 아니겠죠. 그럼요. 옥중 정치가 더 파괴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팀장 그런 정도로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잘한 일이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안종범 이야기를 우리 변희 대표님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아 그거 안종범 그때 얘기하지 않았나요? 오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잠깐만 언급 좀. 안종범 수석이 그 연구소 연구원장인데 거기에 뭐 내놓으라는 사람을 다 갔다면서 현 정권에. 오늘 이 개막식을 하는데 개막식 대원들실에. 예. 일단은 한덕수 총리가 그럼 영상으로 축사한다고. 영상으로 바뀌었나요? 아, 하여튼 간에 전 한덕수 그렇게 총리가 나온다 그랬는데 아마 굉장히 말이 많으니까 영상을 바꿨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김기현 원내대표도 갑니다. 김기현 대표가 가고. 아, 김 대표가 간대요? 네. 그리고 토론회에 재경부 차관이 가고. 그렇지. 그러면서 또 친박사들도 오고 이러는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는 안종범을 뇌물죄로 수사해서 감옥에 집어넣은 게 윤석열 한동훈인데. 그렇죠. 이 사람은 뇌물죄 4년 반을 다 채우고 나온 사람이고 사면 복권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방사들은 이 올 초에 다 사면 복권 됐는데 유독 안종범만 사면 복권 안 됐는데 그거 안 된 이유는 박근혜 쪽에서 댓글 걸었거든요. 안종범을요? 아, 안종범 이 사람은 박근혜 나를 뇌물로 엮기 위해서 위증을 하고 증거를 수첩 유지하고 이런 인간이다. 내가 못 참겠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럼 그런 정도의 범죄자와 친박 쪽에서 박근혜 쪽에서도 완전히 지금 원수로 보는 사람이 개인 세미나 마찬가지고 예. 개인 연구소 하는데 어떻게 총리가 축사하고 여당 대표가 가고 재경부 사람들 가고 이거는 이 정권과 한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것도 똑같이 보는데요. 이동관이 지금 언론 대통령 자리를 가는 겁니다. 예. 이거 방통위원장 언론 대통령인데 그렇죠. 이동관은 윤석열 한동훈이 뇌물 먹었다고 20년 집어넣은 이명박의 오른팔인데 그러면 박근혜도 그렇고 안종범도 그렇고 이명박도 그렇고 수사를 똑바로 했냐 이거 이 사람들이. 진짜 수사 똑바로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수사의 정당성이 있으면은 그런 파렴치한 둘 다 뇌물죄입니다. 이명박이나 안종범이나. 그런 자들이랑 가까이 하면 됩니까? 수사에서 잡아놓은 대통령 업무장관이? 근데 이 정권에서 아예 언론 권력 전체를 이명박에 넘겨주고 안종범이랑 뇌물죄랑 또 밀어주고 이 자체가 이 사람들의 그 검사로서의 정체성 자체가 문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수사가 어땠냐? 수사가 이미 그때부터 더러운 거래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패로 갈 수 있는 거지 진짜 정당한 검사로서 범죄자를 잡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명박이나 안종범도 그런 더러운 거래 갖고 지금 이 정권을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안종범 하면은 상당히 재벌과 유착 관계가 경제수사관계. 맞아요, 맞아요. 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원래 유착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손경식 또 이 경총 회장 요즘 전경련이 이제 후퇴했으니까 예. 손경식 회장이 또 가요. 아니 그러면 안종범의 죄목이 정권 권력으로 대기업들 돈 뜨는 그 범죄로 갔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정부 권력을 또 물어주고 재벌이 또 오냐고요. 예. 심지어 지금 MBC 보도 잘 나왔는데 이제 사전 팜플렛이 공개됐는데 네. 맨 뒤에 보면 3천, 5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설마 정경유착의 상징으로 뇌물죄로 감옥까지 간 자인데 진짜 여러분 깜짝 놀랄 거. 자, 후원사들이 예. 3천만, 5천만 원 1억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이름을 노출시켜주겠다는데 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이런 작은 심포지엄에 3천만, 5천만 원 1억을 낼 수 있는 기업은 재벌 대기업밖에 없잖아요. 재벌에서 안정범이라는 예. 사람을 내놓은 거죠. 다시 한번 대표주자로 내놓고 예, 윤석열 니네들 다 인정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라. 그렇죠. 근데 재벌 대기업들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을 텐데 안종범 그 전례도 있는 안종범한테 어떻게 이렇게 후원하겠어요. 안종범이 보니까 지금 여기 토론자 사회자 발표자가 지금 윤석열 꼭 국민이나 다름없어요. 윤석열 꼭 장차한 데 대거 참여라거든요. 아 안종범하고 윤석열 꼭이 또 유착되어 있구나. 그럼 우리가 돈 내야지. 저게 나오네요. 아 네. 보세요. 저는 뭐 많은 토론을 봤는데 2천 이상, 5천 이상, 1억 이상 저렇게 후원을 노골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거 아닙니까?
또다시 권력과 재벌에 예. 유착해서 돈을 뜯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맞아요. 이렇게 내놓고 하는 정권이 있었나요? 없었죠. 참, 진짜. 아니, K민주단도 뒤에서 다 걸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 말이야. 이제는 그 범죄자가, 동일한 범죄자가 예. 나와서 이제 대놓고 뜯었고 있어요. 예. 그래서 나는 윤석열 한동훈에게 묻고 싶은 게 너 지금 안정범에게 협박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신들. 예. 그때 이 수사에서 거래한 거 가지고 어떻게 안종범 이렇게 밀어줄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건 예. 안종범이 엄청난 문제를 입고 감옥에 나왔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 장차관이 모두 가요. 총리까지, 국민의힘 대표까지. 뭐 일부는 문제가 되니까 영상으로 대체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건 윤석열 정권이 안종범을 배려하고 비호한다는 건데 안종범 입장에서는 내가 니네들한테 당시 불법 정치공작 수사, 과잉 수사 때 다 협조해줬는데 나만 사면에 빠지고 나 불어버릴 거야 이 새끼들.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몰아주고 힘도 실을 테니까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랬을 거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박근혜와 이명박 세력은 우리 촛불로 인해서 국민적 저항과 항쟁으로 인해서 적폐 세력으로 감옥까지 갔다 온 세력들 아니에요. 네. 완전히 부정부패와 특히 이명박은 부정부패와 뇌물이야. 박근혜하고 또 재질이 다르죠. 또 다르죠. 네. 근데 그 세력과 박근혜, 이명박 또 검사 출신의 윤석열 이 세 세력이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수 반동 세력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데 네. 이 세 세력이 합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이가 집권하자마자 박근혜를 찾아가서 예. 면 먹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발언이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거든요. 수사를 똑바로 한 검사가 어떻게 범죄자 앞에 가서 못 숨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소영길 대표가 촛불집회에서 연설할 때 우리는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심판했지 언제 조작으로 잡아들여가느냐. 네. 이제는 그 저들이 수한 걸 따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똑바로 수사했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가 없죠. 네. 뭔가 야합하고 더러운 거래하고 조작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겁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뭐 지금 정유라가 갑자기 최순실 또 사면을 위해서 뛰겠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되겠네. 8.15 사면을 목표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제보 많이 들고 있어요. 네. 네. 그럼 이거 잘 보시면 되겠네. 네. 윤석열 한동훈이 최순실을 갑자기 국민적 비난 여론으로 만약에 사면을 추진한다면 태블릿PC나 원투 우리가 니꺼라고 몰았는데 요즘 그게 다시 송영길 전 대표까지 조작 수사 아니야 과잉 수사 아니야 지적을 하는데 너 풀어줄 테니까 네 거라고 인정해라. 이 거래를 할 거라는 지적을 JTBC 출신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가 이미 선제적으로 공개적 비판했어요. 이건 굉장히 유심봐야 됩니다. 아,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런 더러운 거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정권은 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 그냥.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정치 공작이나 사건 조작으로 가능하다 보는 놈들이죠. 두 대 조작을 제가 최대 압박해서 이번 주말에는 제가 한동훈 집 앞에서 예. 자수해라까지 했으니까 지금 돌파구가 없어요. 그걸 최선과 앞에서 풀어보려는 것 같거든요. 예. 네. 아, 알겠습니다. 좀 우리 장경도 치고가 지금 밖에서 기다리신다 그러는데 아니. 그래서 마무리 그래도 저 마무리보다도 이 얘기는 해야 될 조국 전 장관 네. 출마 문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가 조국 교수한테 제 태블릿 책을 세 권을 다 보냈고 법학대학원 앞에 가서 제가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같이 싸우자. 네. 정경심 PC 조작 문제하고요. 태블릿 PC 조작 문제가 맥이 상통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정경심 PC 우리가 자료 보면요. 대번에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같이 싸우자. 그러니까 난 조국 교수가 지금 출마 얘기가 나오면 안 되고 진실 투정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조국 교수는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때 그 나쁜 수사를 할 때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보고를 받았을 수 있을 건데 본인이 협조 안 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윤석열이 저지른 조국 이 피해 당사자 말고 다른 피해자까지도 다 들여다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 어떻게 네.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건 진짜 논란입니다. 범진보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여러 갈래가 있어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고통스러운 길인데 내가 사랑하고 응원하지만 안 났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애정 있는. 근데 본인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당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걸 반격을 가하고 명예회복을 위해서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부담을 안 돼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방안이 거론되죠. 근데 나오더라도 관악 같은 데 나오면 안 된다고 봐요. 강남이나 부산 같은 데 험지에서 나와가지고 명예회복을 했다고 승부수를 걸고 이러면 또 윤핵관하고 맞서서 싸우겠다는 선언을 해야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이 그냥 길 없는 길을 걷겠다 하니까 지금 논란이 일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우리 변 대표님이 중요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했다고 생각하는데
싸워야 된다는 거죠. 예. 싸우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총선 출마가 검토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저는 한동훈이 출마하면 거기 지역구 출마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진실투쟁과 윤석열 정권 타도가 우선인 거고 그렇지. 출마는 수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조국 교수는 이 투쟁에 대한 선언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하겠죠. 예. 아니 출마하겠다는 건 사실 싸우겠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일환에 맞는데 윤석열 한동훈의 최대 피해자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윤석열 한동훈 정권에 강력하게 분노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출마론이 나오기 전에 아직은 전혀 확인된 게 아니고 설인데 그 전에 윤석열 한동훈 정권의 만행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너무 침묵해서 지금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말이 안 돼. 가장 피해자인 조국 장관이라도 윤석열 한동훈은 그동안 나뿐만 아니라 많은 수사에 조작을 했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내가 그동안 인내의 시간, 인고의 시간을 거쳤다. 재판도 받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자제했는데 서울대 최근에 정말 무도하게 파면까지 하는 거 보면서 그리고 따님까지 지금 기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전에 홍준표가 지나잖아요. 부부를 동시에 형제를 동시에 가족을 동시에 수사하고 기소하는 일은 지들이 정치검찰 하던 시절에도 안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옛날에 5명 죽였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 언급을 하면서 그러다 네. 보면 당연히 국민사회에서 그런 무소속으로 나와서 차라리 당선까지 되어라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게 수순이라는 거죠. 그런 지적은 조국 장관께서 알겠습니다. 유심히 좀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갑자기 출마 선언하면 논란이 아니, 그러니까, 커지고 국민으로서는 뭐, 비판하는 사람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싸우는 하나의 수단과 형태의 일환으로 총선 출마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싸울 것이냐 그거는 또 우리 도와줘야 되고 조국 전 장관이 결단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실 재판 중에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우병우도 마찬가지 우병우도. 우병우 한 우병우도 자기가 당했으면은 싸워. 조작수 안 싸우고 출마한다는 게 우병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출마하면 안 돼요. 싸우지 않을 사람. 네. 결탁했겠지. 뒷걸 했겠지. 지도 검사니까. 예. 지금 유착한 안정범 예를 딱 우리는 보면서 알 수 있는 거 예. 아니에요? 재벌 등에 없고 딱 나온 거 아니야? 우병우는 한참 뒷거래 중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검찰하고 친하게 검찰 정권 예, 원래 많겠지. 윤석열이 우병우 라인이라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수부 그 조작 라인들인데. 예. 근데 반성도 사과도 없이. 네. 우병우 나오는 건 말이 안 되지. 근데 딱 하나. 내가 어쨌든 국정농단 당시에 잘못 있었다는 거 하나고 두 번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한동훈이 당시 조작 수사를 했다. 상당한 장난질 했다라는 이 두 가지 입장 내면요. 국민들 입장에서 오케이. 그래, 네가 윤석열 한동훈에 대해 문제제기 나온다. 그러면 오케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좀 얘기 좀 하세요. 만나셔. 저는 우병우 그 사무실 앞에서 금요일 날 집회해가지고 얘기를 예. 했어요. 어 그래요? 조작 수사 이게 못할 바야 들어가라고. 알겠습니다. 잡아로야 들어가지 근데 같은 편끼리 잡아를 켜서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아쉽네요. 예. 두 분이 바쁘시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8시 할까요? 아니 다음부터는 9시 20분에 해서 뒤를 길게 해야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예. 6시 또 촛불 집회 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날 청주에서 예. 정말 제5차 본국민대회인데 송영길 전 대표님도 참여하고 우리 서울의 소리 멤버들 대거 참여하는 게 예. 백은종 대표님 김병삼 부장뿐만 아니라 예. 조상호 변호사 이경 부대변인 뉴페이스들이 대거 출동합니다. 이제 진보중도 보수연대가 대세가 예. 되니까 알겠습니다. 서로 오겠다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연사를 지금 네. 너무 많아서 큰일입니다. 네. 이번 주를 청주는 가까우니까 수도권에서도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싸운 예. 사람만 연사를 쓰세요. 예 그럼요. 안 싸운 사람 연사를 쓰지 말고. 예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안변의 두 분 보내드리고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